오늘은 롤토체스를 했다. 오늘의 처음은 완성된 모루였다. 소라카가 잘 나오는데 이번 패치에서 소라카 세라핀이 또 버프가 됐길래 한번 맛봐야 하지 않을까? 소라카 세라핀 브이츠 갈리오까진 삼성을 만들어 덱을 구성해보자 했다. 브이츠 2성을 만들었다. 여기서도 소라카 첫 번째 증강이었다. 리로를 다 돌려보고 위험한 행보로 돈을 잔뜩 얻기로 했다. 차원문에서 얻은 모루에선 확실한 AP딜템이나 마적각 또는 탱템이 나오면 되는데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차라리 태블망을 골라 그나마 초반을 덜 아프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이겼으면 20원 이자였는데 아쉬웠다. 이렇게 비비면서 가끔은 이길 수도 있었다. 지팡이를 먹었다. 그냥 바로 아이템을 만들었다. 브이츠 2성, 소라카 2성, 태블망 군인수면 초반 괜찮게 가져갈 수 있었다. 레벨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3연승을 기록할 수 있었다. 소라카가 아주 잘 나와줘 2성을 또 만들었다. 그렇게 2-5에 50원 이자까지 좋았다. 세라핀이 나오며 요술사를 맞췄다. 세라핀 2성, 브이츠 2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갈리오 2성을 만들었다. 우리 소라카에게도 대천사를 줘. 앞에선 브이츠가 버티고 구인수 대천사 스택을 쌓아 전투 후반에 엄청 강하게 가져가 주기로 했다. 두 번째 증강이었다. 이거 방패 진영으로 해서 앞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나? 복제? 여기서 지팡이 노려보자. 나이스! 이러면 대천사 하나, 지팡이 3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라카, 세라핀 모두 아이템을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특히 상대도 단단덱이라면 스택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았다. 이제 위험한 행보 돈을 얻어주는데 아주 만났다. 휴전으로 또 돈을 벌어주고 또다시 지팡이. 소라카 삼성을 만들었다. 브이츠 삼성까지 나왔다. 세라핀이 이젠 잘 나와줘야 하는데였다. 그러고 6렙에선 갈리오와 럼블까지도 삼성을 노려보면 되는데 이제 브이츠의 탱템도 잘 챙겨줘야 했다. 브이츠 삼성을 만들었다. 마지막 지팡이에 초밥에서 먹은 연운으로 대전사를 또 만들었다. 럼블이성을 만들었다.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리롤을 늦게 시작했는데 1렙 리롤덱 같은 경우 4-3의 완성, 4-5에는 7렙으로 넘어가 덱을 더 강화시키는 그림을 맞춰야 했다. 흉내쟁이 갈리오 2성 하나 더, 세라핀도 하나 남았다. 딜량 8000 미쳤는데? 진짜 엄청 세네 했다. 세라핀 3성을 만들면서 6렙까지 찍었다. 네? 바나나 맞아요. 가고이를 만들었다. 여진 써주며 연승 노리기. 모델을 넣으며 자선봉까지 맞췄다. 라바돈을 만들었다. 클론으로 만난 워왕. 계속 긁으면서 하나둘 처리하는데 그런 시간 속에 대천사 스택이 쌓여 충분히 정리해버릴 수 있었다. 딜량 만을 넘겨버리기도 했다. 마지막 증강이었다. 폭발적인 성장 안되고 단결된 해제 안되고 요술사 문장을 골랐다. 하급 복제기를 얻어주는데 리로를 돌렸다. 갈리오 삼성을 만들었다. 범블도 하나 남았는데
형변 상대와 만났다. 무장을 많이 만들어서 아이템 차이가 많이 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형변도 단단히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우리 불치를 뚫을 힘이 없었다. 거기다 소라카의 회복도 만만치 않게 말이었다. 대천사로 회복량이 늘어나니까 회복도 아주 잘 됐다. 엄청 든든한데 전투가 거의 다 끝났는데도 풀피였다. 마지막 럼블까지 나오면서 럼블 삼성을 만들었다. 자석으로 템을 빼고 요술 블리츠에 가고 일 태블망은 갈리오에게 줬다. 원래 블리츠는 보호막이 다 없어지고 나서야 만화가 찬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술 블리츠는 보호막이 남아있는데 만화가 찬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선봉대 시너지 보호막이 그득해도 만화가 찼다. 벨트를 먹어 오모그를 만들었다. 백스를 넣으며 오요술사를 맞췄다. 흠낫은 없지만 자객이 된 워황. 칼을 내면 돌진을 하는 워윅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세라핀이 그냥 죽어버리는데 브이츠에게 돌진을 하면서 보호막이 엄청난 워윅이었지만 대천사가 쌓인 소라카와 브이츠가 든든히 버티고 있으니 뚫릴 수가 없었다. 장갑 하나에 모루에선 애매하게 나왔다. 지팡이가 나오지도 않았고 도장을 만들 수도 없고 이러면 막각이나 하나 챙기려 연우누굴라 스태트게 마지막은 무대로 하나 만들었다. 스킬이 치명타로 들어가긴 하니까였다. 상대는 아르카나 바루스? 요즘 얘가 엄청 세다던데 했다. 하지만 2% 부족해 보이긴 했다. 그럼에도 브이츠가 약간 뚫릴 위험도 있었는데 그래도 튼튼하게 버텨주며 이겨낼 수 있었다. 8레벨 찍었다. 이번 상대는 클론으로 만나긴 했지만 징크스는 단일 대상을 뚫는데 아주 좋기 때문에 브이츠가 죽을 수도 있겠는 거랬다. 전투 후반으로 더더욱 버틸 수 있어야 강한 덱인데 이렇게 뚫려버린다면 이기기는 쉽지 않겠지만 16연승이면 그래도 충분히 뽕 뽑았다. 덱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1등을 노려보자 했다. 이번 초밥에서 요술사를 먹었다. 이러면 나미로 넣고 요술 럼블을 하며 7요술사를 맞췄다. 7요술사로 늘어났게 이러면 아르카나는 물론이고 아까 졌던 50 징크스에게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했다. 7요술로 늘어나면서 브이츠의 보호막, 소라카의 데미지, 힐량 모두 늘어났기에 더 단단해지면서도 더 아프게 대할 수 있어 아주 쉽게 상대를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베이가 이성을 만들며 넣었다. 주술을 써주며 계속 나아갔다. 방한장갑 요술럼블 참 희한한 광경인데 자객 늑대와 다시 만났다. 워윅이 세라핀 앞으로 돌진했는데 정말 다행히 럼블을 때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돌진해서 수라카 앞까지 온다면 아주 큰일 나기 때문이었다. 모르에선 라바돈을 골랐다. 무대 이성을 만들었다. 구랩까지 달린 다음 섬뜩한 힘을 맞추고 브라이어로 광역 CC를 넣기로 했다. 상대는 아예 기절 주술, 나도 주술을 샀어야 했는데 비빌 수 있으려나 했다. 세라핀의 스킬이 닿을 수 있는 징크스의 위치는 아주 좋았다. 상대는 10초마다 기절을 넣는 주술이었구나. 이거 제일 부담스러운데? 브라이어의 전체 스턴, 거기다 나미의 파도. 징크스를 죽이며 클론은 가뿐히 이기는 모습. 결국이 자객 워항이 오징덱을 잡아버리면서 이 상대와 이제 1대1 승부만이 남았다.
근데 이거 선봉과 선봉의 싸움, 전투가 길어질수록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은 맞는데 자기한테 썰리지만 않으면 됐다. 지방형 마냥 날뛰지를 못하는 워윅, 모대가 썰리면 안 되는데 바로 세라핀의 스킬에 죽어버리는 워윅. 바로 컷! 따위 필요 남은 상대. 그런데 이번엔 날뛰던 자기 워왕이 소라카를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역광광. 이거는 뭐 꼬리를 내리는 하룻 강아지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오늘은 패치마다 버프를 받은 소라카 세라핀을 키우면서 요술 브릿지로 보호막이 남아있는데도 마나를 채우며 든든하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아, 네.